경남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기계산업혁신, 물산업 육성을 통해 경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정밀 절삭공구를 만드는 창원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그동안 전량 수입해온 공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연간 3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국산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특허 등록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했습니다. 자금 필요하면 자금 부분이나 특허나 특허 부분 찾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는 그 자리에서 모든 전문가를 불러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전국 아홉 번째로 창원에 문을 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통 기계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메카트로닉스 허브 구축이 목표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중장년층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유망 중소기업에 전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 혁신센터에서는 창업을 위한 모든 과정들과 단계들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해수 담수화 산업과 항로와 바이오 산업을 경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